할로 할로방 할로 할로방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할로 할로방 이곳은 중구에 위치한 사만 라이프입니다. 외관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일단은 매장 분위기가 굉장히 색다르고요. 이 정서가 막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떤 기방화에 어떤 스타일의 옷들이 기방화가 될지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기방화 에피소드 6 렛츠고! 야 여기는 일단은 입구부터가 굉장히 고풍스러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옥 편집샵. 향부터 달라요. 향부터가 딱 들어왔을 때 차분해집니다. 옷을 대하는 저의 자세도 또한 경건해지며 좀 집중도가 높아지는. 일단 본격적으로 라운딩을 할 건데 재밌는 옷들, 좋은 옷들, 사장님의 정서와 무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브랜드와 옷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발과 귀가 돼서 한번 돌아볼 테니까 같이 한번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거 좋더라고. 쪽티인데요. 이렇게 반다나를 여기다 이렇게 또 약간 덧댄 느낌? 요거에 그냥 찐청이나 뭐 벌룬 팬츠나 아니면 치노 팬츠 같은 거 하나 입어도 예뻐요, 이런 거. 요 금액이 할인된 금액인가요? 여기서? 아, 그래요? 응? 이거 봐라. 오! 오, 이쁜데? 오, 괜찮은데? 아, 역시. 펜던트 같은 목걸이고요. 마스크도 있고요. 벨트, 뭐, 여기 이런 팔찌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느낌? 우리 옛날 대학생 때 클락스파가 있고 요 클락스랑 그 다음에 아 그게 뭐냐 왜 내 생각이 안 나냐? 아 그렇지 당마 이게 조금 더 공부 잘해 보여 유학파 스타일 어 이런 것도 귀엽네 그냥 바로 첫 옷인데 귀여워요 색깔을 이렇게 투톤으로 줘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아 실수로 이런 것만 보면 진짜 화가 납니다 지금 PD놈이 이런 주머니 이게 약간 칠부 같아요 이런 게 보는 것보다는 입었을 때 좀 귀엽습니다 아 지금 오셔야 돼요 50% 이런 거 귀여워요 찐청 같은 거 하나 딱 하면은 디카프리오 약간 하와이안 셔츠 부담스러우시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런 이런 반바지도 이거 되게 좋다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건 프리 사이즈로 나오고요 여성분들도 조여서 입을 수 있고 남성분들도 입을 수 있고 아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도 수작업이죠? 대표님이 원래는 이제 파랑색 컬러의 프랑스 분들 작업복인데 제가 물 빼고 네 맞습니다 아니 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되게 귀엽당으로 근데 똘끼 있으시게 이것도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원래...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요 제가 디자인해주고 있는 미국 브랜드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작업하신 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거까지 수작업했으면 미친놈 어, 이런 셔츠도 너무 귀여워요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레니모 제품들이 귀엽네요 나는 내가 딱 대표님 직접 하셔. 아, 역시 안목이 있는 것 같아. 나 아예 몰라. 저는 진짜 아예 일절.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뻐요. 아, 너무 이뻐. 와. 어? 어 뭐야? 이거 3 사이즈까지 있어요? 네. 어 뭐야? 이건 무조건 살 거야. 이런 바지 너무 귀엽다. 아, 아, 씨. 어 귀여워서 뽑았는데 또 어디 거게? 나레니. 아, 좋다 여기. 이것도 사이즈가 1, 2, 3 뭐 이렇게. 네, 1, 2, 3 나오고. 3도 있나요? 됐어. 오케이.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네. 또. 아, 이게 밑에 이 반짝거리는 이 원단을 뭐라 그러죠? 리플렉터라고. 이거.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 색깔. 여기에 이제 좀 안쪽에 안쪽 공간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시면 매장 오른쪽에 이렇게 한 공간이 따로 이렇게 섹션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소 신발들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대표님 브랜드구나. 그러니까 라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도 여기 다른 뭐 시즌마다 같은 무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 생각하는 걸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을 네네. 우와. 크로스룸 했는데 쭉 늘어지는 것보다 이게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납작한 가방들 이쁘더라고 이런 거. 여기가 마지막 대망의 우리 대표님의 가입입니다. 무드가 있는. 이런 거 파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본에서 지낼 때 유학 시절에 같이 지냈던 친구를 제가 키우고 있어서 아티스트로 키운다기보다 같이 진짜? 이렇게 뭔가 브랜드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아 대박이다 살짝 모시고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아 저는 서먼라이프라는 샵의 대표로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디렉터 역할로 하고 있는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장소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원래 있던 장소를 이렇게 좀 다듬으신 건지 원래 이제 여기 양고기 집이었는데요 틀만 남기고 전부 다 해체시키고 다시 새로 깔아놓은 느낌이에요 아, 싹 그냥 네네 여기는 이렇게 컬렉션이 이렇게 있고 이모규
작가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무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은 제품들보다는 사실 저쪽 밖에 있는 저희 행거랑 저희 피팅룸 분도 다 제작을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1세대 몫으로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대박. 지금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호텔로 납품되는 그런 제품. 핀 같은 것도 제가 모았던 것들인데 판매를 또 하게 되고 빈티지 제품? 네. 돈 많이 들어가는 거를. 첫 번째 기방화 착장, 제가 고른 착장입니다. 포켓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켓처럼 입어도 되고요. 뭐 단추를 한 두세 개 정도만 잠그고 A라인으로 입어도 굉장히 예쁠 셔츠입니다. 모자도 다르미노랑 콜라보한 제품이죠. 바지는 우리 김강민 대표님의 영혼이 담긴 그런 바지여서 이런 것들 제가 즐겨 찾는 핏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그리고 신발은 이소 제품이고 신발 끈 보이죠? 끈. 여기에서만 파는 그런 라인 맞죠? 네. 바지랑 좀 맞춰봤어요. 약간 무라일체 느낌. 제가 고른 착장 두 번째입니다. 예, 옆에 허리끈을 쫙 조이면 여성분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인데 저는 이제 늘릴 대로 늘렸습니다. 기장감도 너무 좋고 통도 좋고 제가 원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렇게 매칭하니까 굉장히 좀 귀여우면서 댄디한 느낌도 나면서 더비 슈즈로 포인트 주니까 아주 좋은 느낌? 이뻐요. 그리고 제가 안에 속옷 안 입었거든요. 비쳐요? 뭔가 좀 불미스럽고 그렇진 않죠. 그리고 포켓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 되게 안에도 안 디테일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고요. 이 택 이런 것도 너무 세련되게 잘 해놨고 이 택들이 모자의 형태를 이렇게 빳빳하게 세워주는 느낌? 그래서 뒤로 썼을 때 모자도 다 잘 어울려요. 여기가 좀 서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착이에요. 오늘 이게 어쨌든 불량까지는 아니지만 판매를 못하는 제품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살린 영혼이 담긴 그런 바지입니다. 예. 너무 이뻐요. 기장도 저랑 딱 맞고 허리도 고무줄 밴딩이 있어가지고 딱 좋고 팔도 디테일이 있는 게 단추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더 조일 수 있고 더 넓힐 수 있고 이런 색깔이 크림색이 들어간 게 너무 좋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반다나가 이렇게 딱 박힌 신발도 반다나 끈 보이시죠? 뒤에? 아우 너무 편해요. 국내 브랜드인 모이프라는 브랜드와 캐리라는 브랜드를 준비했고요. 모이프 같은 경우에는 코튼 나일론 사용해서 여름에도 좀 통기성 있게 입을 수 있는 일교차가 심한 날에도 충분하게 입을 수 있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조거 팬츠로 조일 수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상의 기장감 좀 짧은 제품으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 신체 사이즈가 좀 길어 보일 수 있고 좀 말라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착장입니다.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단에 스트링이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짧게도 입으실 수 있고 길게도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웃포켓이 좀 많이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컬러를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과해 보이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는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이즈, 3 사이즈입니다. 네. 소재는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하기는 해요. 약간 나일론 같은 느낌이고 캠프캡이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여름에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지 허리 사이즈는 진짜 타이트한 34, 33에서 34 사이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스웨트 소재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뭐 지금도 하고 있고 너무 편하니까. 근데 거기에 좀 물리시거나 질리시거나 조금 이거는 좀 지루한데 하시는 분들은 나일론 소재의 제품들도 편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으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불편하게 입지 않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릴렉스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랑 단순히 큰 게 아니라 남의 옷 입은 것 같지 않으면서도 큰 실루엣을 좀 자랑하는 제품들만 준비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셔츠, 제가 입고 있는 셔츠 다른 컬러를 제품 이름이 롤업 셔츠인데 롤업해서 입었을 때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자! 같은 옷? 다른 느낌 산책 나가는 느낌으로 어디 잠깐 가볍게 데이트 나가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봉제가 되게 고급 봉제이기 때문에 땀수가 높으면 좋은 점이 실루엣 자체가 좀 더 둥글둥글하게 나오고 여기 또 지갑도 되고 여기 안에 가방으로도 넣을 수 있는 제품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날씨가 햇빛이 세다 보니까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크다고 해서 너무 바보스럽지도 않고 거슬리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통 일자 바지는 저도 롤업을 그냥 막 차근차근 접는 게 아니라 막 접거든요. 일자로 떨어지는 것도 롤업 이렇게 해서 입으면 굉장히 이쁘고 좋습니다. 오늘 기방화 에피소드 6 여섯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썸머라이프는 그냥 일반 편집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건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보면서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대표님의 손길 싹 깃들여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 브랜드에 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아이템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브랜드도 있고 뻔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 그런 옷들을 입고 싶으시면은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항상 맨날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라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전 진짜예요. 너무 만족감이 높고요. 좋은 아이템 득템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르게 셔츠 스타일링을 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봄에 여러분들 셔츠로 멋을 많이 내길 바랍니다. 우리 명품들 항상 멋있는 명품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서머라이프가 이바지할 겁니다. 이상 기방시였고요. 오늘도 역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갈길 희망합니다. 할로 할로 바이.